네, 회의에 앞서서 제가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만들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이런 제안을 또 흔쾌히 받아주신 국민의힘 지도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정말 많이 바쁘실 텐데 각자의 분야에서 나라를 위해 흔쾌히 힘을 보태주시고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특위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공계 이 교수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문송합니다라는 말씀이 좀 떠오릅니다만 이공계 뭐 문과 다 아울러서 반도체 발전에 힘이 된다면 그 어떤 분이라도 자문을 구하고 달려가서 찾아뵙고 말씀 여쭙겠습니다. 여당의 특위위원장을 야당 출신 국회의원이 맡는다는 것이 참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또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저는 퍼스트 무버로서 또 한 번의 국회의 역사가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 퍼스트 무버의 길에 우리 교수님들과 또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정말 넘버원이 아닌 정말 온이원으로 가는 그 길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출범하는 반도체 특유의 키워드를 초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자리는 정당을 초월하고 기업을 초월하고 정말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특위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적 경쟁 속에서 또 여야 간 경쟁 속에서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반도체를 통해서 국가가 화합하고 국민이 함께하는 그런 특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제2의 반도체 기적을 만드는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